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를 시키는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광야에 지금 노정을 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후에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 훈련만 받으면 안 되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초태생의 죽음 유월절 이제 이 양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람세 숫꽃 또 에담 비하이롯 믹돌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 르비딤 여기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또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성막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다베라를 거쳐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여기 갔었는데 정탐꾼 보고받고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해요. 나온 횟수부터 이거 전부 다 이제 하면은 40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쭉 지금 방황을 하다가 어디 갔어요? 미리암이 지난번에 다시 가데아 바네스에 갔는데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큰 실수를 했죠.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모든 짐승이 먹고 이제 그 갈증을 해소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다시 호르산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왔는데 이때 이제 뭐가 여기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제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들이 다 완전하질 않잖아요. 불완전하고 그럴 때 리더십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종을 막 쫓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고라와 그 후손에게 자녀 집 종들까지도 다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이나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아 내가 저 목사를 쫓아내가지고 뭐 해야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고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해서 지난주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죠. 고라의 이 반역의 큰 원인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수가 넘는 그런 제사장직을 요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데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미리암이 죽고 뚝에 거쳐서 이제 호르산에 왔는데 오늘 아론이 죽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종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고 가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그런 어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자, 아론의 죽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지난주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무리바에서 네, 여기서 어때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서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하면서 화를 혈기를 못 참고 반석을 두드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려가지고 결국에 아론도 그러고 모세도 약속의 땅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그냥 지팡이 가지고 와서 때리면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어때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어. 이거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었죠. 다시 지팡이를 이제 집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뭐를 주셨냐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공중에 티끌을 치면 다 이로 변하고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막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 혈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약속의 땅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론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가신. 안 그랬으면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서 어떤 충성되고 굉장히 이런 그 모세는 굉장한 정말 지도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애굽 사람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또 한순간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나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다 어떤 부분에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아론을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 아들들이 이제 몇 명 있죠. 근데 그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이제 아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런 일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아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서 이 백성을 위한 중보사역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사역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 주셨어요. 아론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들 가운데 사랑한 아들을 너를 엘르아살을 택하고 모세가 엘르아살을 택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종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 몇 년 동안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특별히 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담임 목사, 1대나 2대 담임 목사가 이제 그 목회에서 물러날 때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울 때 담임 목사의 그런 어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아들들을 세울 때 이건 세습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지금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아론의 지금 아들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건 세습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아론이 하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리더십이 바뀔 때 가장 큰 지금 혼란과 문제 그리고 막 사회에서는 교회 어떤 이 리더십이 바뀔 때 그런 그 문제를 특히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어떤 그런 리더십이 갈 때는 굉장히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리더십이 바뀔 때 어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너는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안 되고 너는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또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 교회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셨으니까 충영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거의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주일 성수나 이런 것도 목숨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하고 북한에서 아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굉장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고 이랬던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를 세울 때 다른 이제 그 거기 교회 출신이 와서 이제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목회에 대한 분명한 이게 없는 자기 아들을 신학대학원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무리수를 둬가지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장하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 그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가지고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걸 안 했으면 어쩌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던 교회가 리더십을 잘못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지금 교계나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공격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성교회죠. 그 명성교회 이제 원래 그 아들이 나는 목사 아버지 그 세운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남에다가 무슨 새노래 명성교회인가 이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줬어요.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 교회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니까 9만 명이 넘는 그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그 아들을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막 노예에서 총회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이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론이나 어떤 세상의 이런 것을 듣고 아 대단히 잘못됐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이제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기준에 보고 그 어떤 대기업의 오너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리더로.
그러면 여기 보면 아론은 자기 아들 엘르아살을 후계자로 세워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을 하겠는데 모세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그 밑에서 40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종들던 자기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때때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그런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히 달린 문제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영혼구렁이 열정과 뜨거움과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성된 그런 종이면은 이 교회가 제가 담임할 때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성도 또 다른 어떤 인격이나 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를 물러날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왜 쇠퇴하는 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어떤 변화가 올 때 그때 교회가 어쩌면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상의 여론을 보고 어떤 교회 이렇게 뭐 했다 하면은 막 같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각 교회마다 틀린 거예요. 그 교회마다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보면은 빌리그레암 유명한 전도자 그 아들이 프랭크 빌리그레암인데 거기 전도협회를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서는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목회자도 또 부족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해. 우리 한국 교회도 큰 문제. 지금 신학대학원들이 거의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장신대 신대원 가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삼수 사수 있어요. 막 고시 공부하듯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총신대 장신대 이런 데 좀 빼고는요 거의 다 대학원이 미달이에요. 신학대학원이 이제는 누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목회가 힘든다는 거 알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교회를 안 오잖아요. 교회 성장이 안 돼. 교회 성장 1%라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워. 그냥 이 코로나 없을 때도 1년에 한 3천 개 교회가 문을 닫고 3천 개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한국 교회가 지금 100명 밑에가 70%야. 그리고 그 70% 가운데서 50명 미만이 80%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목회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시골에 있잖아요. 몇십 명, 뭐 시골에 몇십 명도 많은 건데. 그런데 하면은요, 이 목회 지원서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왜? 개척이 하고 안 되니까. 그런데 가면 일단 안정은 되잖아요. 적든지 많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매일 몇 번씩 하는데 무슨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의 어떤 후보생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남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의 영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종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일으켜 주시고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종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종들 각 교황과 부서 이런 데서 헌신할 일꾼들 또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장년대 이런 노년 사역을 할 그런 많은 일꾼들을 교회 안에 각 부서 일꾼들 세워달라고 또 음향 영상 이런 걸 잘 이게 뭐하니까 음향 영상 조명 이런 걸 이런 특수한 재능을 가진 일꾼들도 보내주 이런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 후보생들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나 신학교가 어려워요. 최종을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 특히 감리교 같은 데는 미국은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미국 살다 오셨으면 어디 감리교 같은 데는 미국의 기부 문화 때문에 재단회가 그 단체가 돈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큰 교회들도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목회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희 아들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때 우리 아들이 영어를 좀 하니까 거기 할 때 뭐냐면 그 웨슬리 감리교 쪽에 신학대학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 가서 영어를 잘하면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목회자가 감리교 너무 부족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 보내가지고 거기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제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누구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조탁해가지고 결혼해보면은 나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보기도 어려워서 제가 이제 결혼은 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그대로 전체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 미국, 아니 영국 같은 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90몇% 했어요.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1%, 2%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몇천 명. 근데 그 교회들은 어때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디서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난의 길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 교회 이제 제가 일대인데 이대 이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세워야 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우리 뭐 생각으로 하냐. 그 어떤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막 장로님 이장로님이 미는 막 이제 목회 후보생들을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청빙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막 서로 미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겨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 이제 이 아론이나 모세가 리더십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과 노뱀 사건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호르산에 아론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에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지나가지를 못하게 에돔 족속이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죠? 자기 에돔이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를 안 해. 일이 가면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못 가게 여기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길을 일이 뱅뱅 돌아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뱅뱅 돌아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방황한 것만 해도 힘든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이제 길로 인해서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이제 이런 그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불뱀을 보내면서 독사를 뭐 이제 어떤 데는 보니까 이 독사가 막 날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근데 제가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꾸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꿈을 꿔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 갔다고 기도를 하루 종일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시 기도회 끝나고 또 내려가서 이제
11시 45분까지 기도했는데 말씀을 안 주세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목양실 가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럼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주님께 믿고 배짱으로 먼저 잠을 자자. 그리고는 12시 반쯤에 제가 시계를 이제 맞춰놓고 뭐 1시간 간격으로 맞춰놓고 이제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다 깨다 하죠. 이게 잠이 오겠어요.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주세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준비를 해놓고 어디에 이제 6시가 됐어요. 6시. 그럼 7:30인데 제가 잠깐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딱 누웠는데 깜빡 잠이 제가 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니 이렇게 딱 보니까는요 뭐 어떤 장로님이었나 누군데 모르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딱 해서 보니까 바로 수풀이 있는데 뱀이라고도 할 수 없고 구렁이만큼 굉장히 큰 놈이 나를 물라고 여기 왔었던가 봐요. 왔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놈이 스르르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마터면 물릴 뻔도 했는데 스르르 해가지고 가요. 어우, 저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제가 어떻게 또 깜빡도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시커먼 놈들 둘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주차장 저쪽에 그 상가 있는 쪽으로 있잖아요. 그리 시커먼 놈들 둘이 촥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허튼 꿈을 잘 안 꾸니까. 여러분 꿈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내가 생각을 해서 꾸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나 이런 꿈을 꿨는데 근데 내가 물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제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불뱀을 보내잖아요. 독사인데 원망하는 사람들만,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들만 가서 독사가 물어보라.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럼 독사가 독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독사의 독으로 온몸에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막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런 거예요. 장대 위에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회개한 백성들한테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한테 가서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으면 가서 해독제를 쓰든지 뭐를 피를 뽑아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너희들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 근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 안에 독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살더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이게 이제 죄예요, 죄. 근데 이 원망하는 걸 왜 원망했어요?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도 안 됐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제가 성령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 안 해. 원망하고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가지고 뭐를 했냐? 불뱀. 불뱀이 물어버렸어요. 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망, 죽어가게 되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어 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뭐라 하냐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회개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장대 위에다가 뭐를 달으라? 노뱀을.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서 한대 믿고 쳐다보는. 근데 쳐다본 사람 있고 안 쳐다본 사람 있죠. 자, 믿고 쳐다본. 쳐다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주고하던 독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뭘 했어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됨. 생명을 얻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심판을 받았는데 불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게 되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 그러니까 믿고 쳐다본 사람은 그 안에 자기들을 주관한 독이 사라지고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예,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지금 찾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거기에 노뱀의 사건은 무슨 무엇에 대한 내용?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려야 하는데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 위에 들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했어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싹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뭘 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데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노뱀 대신 뭐가 달렸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고 쳐다보면 믿으면은 우리는 죄가 어떻게 돼요? 독이 사라진 것처럼 죄가 사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뭘 얻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구약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애표였어요. 애표. 성령께서 이제 이걸 저한테 몇십 년 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딱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에는. 자, 다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을 받고 불뱀, 독사에게 물려서 죽음, 사망했어. 근데 회개하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안 믿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세요. 믿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독이 사라지고 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 지옥에 가게 됐어. 이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노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달렸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던 죄가 사라지고 뭘 얻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다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이건 나한테 굉장히 불행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믿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